자, 이번 에피소드는 슬라이스입니다. 슬라이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또 재미있는 주제예요. 그리고 공부할 게 좀 많습니다. 슬라이스 부분은 이전과 좀 달라요. 보시면은 넘버에서 뮤트블로 넘버를 만들고 있고, 이건 어레이를 만들었죠. 1, 2, 3, 4라고 어레이입니다. 뮤트블하게 만들었어요. 그런 다음에 블럭을 지정을 해서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넘버즈를 레퍼런스로 가져와요. 레퍼런스로 가져오고, 그리고 뒤에 이런 표시가 있습니다. 지금 이게 슬라이스를 가져오는 방식이에요. 보시면은 레퍼런스, 베리어블 명칭, 그리고 가져올 크기예요. 전부 다 가져오겠다. 1, 2, 3, 4를 다 가져오겠다는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죠? 내가 이거 1과 2 두 개만 가져오겠다라고 할 때는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어요. 0에서부터 2까지인데 2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죠? 0과 1을 가져오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요거 쓰는 노테이션 방식을 이해가 되시죠? 이게 어떤 의미인지. 예, 가져온 다음에 어쨌거나 가져오면은 거의 데이터 타입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슬라이스의 데이터 타입은 레퍼런스가 있고 앵글 더 브라켓, 스퀘어 브라켓이 있고, 그리고 그 속에 데이터 타입 UH 들어가 있어요. 그죠?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여기 슬라이스의 데이터 표시하는 방식이에요. 슬라이스를 스트링 슬라이스가 원래 명칭이에요. 슬라이스인데 그냥 줄여서 슬라이스라고 표현하더라도 스트링 슬라이스를 의미를 합니다. 근데 스트링만 하는 게 아니라 가져올 수 있는 거는 스트링 외에도 여러 가지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아닙니다. 방금 제가 다른 말씀 엉뚱한 얘기를 했네요. 스트링 슬라이스는 스트링 슬라이스이고, 스트링 슬라이스는 슬라이스 중에 일종입니다. 같은 의미가 아니에요. 같은 말이 아니에요. 자, 슬라이스는 이렇게 가져오는 건데, 슬라이스는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해야 돼? 부분을 가져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전체를 다 가져오는 겁니다. 레퍼런스로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레퍼런스로 가져왔으니까 얘는 이 데이터의 주인은 여전히 얘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 블록이 끝나면서 여기 all이라고 하는 이 레퍼런스는 공중으로 뿅 사라지고 사라지게 됩니다. 모든 데이터는. 그죠?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얘는 여전히 남아있겠죠? 자, 그리고 또다시 두 번째 블록을 또 만들고 있습니다. 두 번째 블록에는 이번에는 어디 가져오느냐니까요. 또 이것도 상당히 재밌습니다. 슬라이스를 가져오는데, 가져왔죠? 가져오는데 뮤터블로 가져왔습니다. 뮤터블. 다른 부분은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가져오기 위해서는 원래 슬라이스 자체도 얘도 처음부터 이렇게 뮤터블로 여기에 담겨 있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렇게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나중에 좀 헷갈릴 거예요. 여러분 비슷한지만 다른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자, 가져왔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것을 담았어요. 프레스터2라고 하는 곳에 담았는데, 얘는 얘랑 다른 점이 어떻게 돼요? 뭐가 다른가요? 앞에 뮤더블이 들어가 있어요. 그죠? 뮤더블에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First2가 뭐가 들어있는지 한번 볼까요? First2. 아니지, 이렇게 할 게 아니라 프린트를 해볼게요. 프린트 해서 이렇게 하고 헐. 자, 여기다 First2. 요 두 개는 일단 빼놓죠. 빼놓고 그런 다음에 얘도 일단 빼놓고 여기만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얘가 출력이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얘가 출력이 될 거예요. 그런데 얘는 현재 immutable입니다. 얘는 mutable이에요. 그런데 출력되는 형태만 봐서는 immutable인지 mutable인지 알 수는 없죠. 그죠? 프린트 된 것만 봐서는. 그러면은 자, 다시 원위치하고 얘를 이렇게 주소를 처리해놓고 cluster2의 첫 번째 엘리먼트의 값을 100으로 넣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1이라고 한 자리 대신에 100이 들어가게 되겠고, 그리고 cluster2라고 하는 얘는 지금 얘잖아요. 얘 둘이죠. 얘 둘 자리 중에서 두 번째 거 2 자리에는 99를 넣으라고 한 겁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이제 한번 출력을 해보자는 거죠. 출력해보니까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나왔나요? 이렇게 199, 3, 4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슬라이스를 가져와서 이게 뮤더블이잖아요. 뮤더블하게
떼내서 조그만한 슬라이스를 하나 만들어서 그 만든 슬라이스의 값을 바꾸게 되면은 원본이 바뀐다는 거예요. 원본이. 그죠? 이게 뭐 당연한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자세히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 블럭도 이렇게 둘로 나눠놨어요. 왜 블럭을 둘로 나눠놨느냐니까 나중에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하겠습니다. 만 numbers라고 하는 이 데이터의 소유자는 주인은 누구예요? numbers가 주인입니다. 그죠? 이 주인인데 이 빌려가는 사람이 두 사람이에요. 얘가 빌려갔어요. 올이라고 하는 애가 빌려갔고 그리고 first2라는 애가 빌려갔어요. 두 명이 빌려갔는데 한 명이 mutable로 빌려가고 있는 거예요. 빌려간 거예요. mutable은 원본의 데이터를 바꿀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문제가 좀 발생할 수가 있어요. 얘는 빌려왔을 때는 원본 그대로 빌려온 거죠. 따라서 이것이 바뀔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자기가 작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얘가 바꿔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얘가 이 데이터 원본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으니까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죠. 바꿀 수 있는 애가 바꿔버리게 되면 얘는 난처하게 되죠. 그죠? 나는 여기 1이라고 생각하고 뭔가 계산을 하고 있는데 얘가 2로 바꾸나 2나 3으로 바꿔버리게 되면 곤란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블럭을 지정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니까 블럭을 지정한다는 것은 블럭이 시작할 때 데이터가 만들어지고 블럭이 끝날 때 모든 데이터는 공중으로 뿅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시작할 때는 얘는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나요? 얘가 시작할 때도 얘가 존재하지가 않아요. 각기 다른 블럭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얘가 시작할 때는 자기만 얘를 빌려 쓰고 얘가 시작할 때도 자기만 얘를 빌려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블록을 나누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되도록 노력을 하셔야 돼요. 앞으로 우리가 이 개념을 자주 접하게 될 겁니다.